먼저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신발장입니다. 이런 정리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구매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현관에서 바로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방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서재로 꾸며뒀어요. 좀 다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아래 바닥은 카페트 시공을 다 해줬거든요. 요거는 여자인 제가 혼자 했을 때도 3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었어요. 여기는 저희가 최대한 화이트랑 블랙 색상으로 꾸며줬는데요. 요 책상은 비아크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저희가 여기가 되게 공간이 작아서 어떻게 놓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둘이 사용하려면 이렇게가 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책상을 위치해도 저희가 25평이라서 수납 공간이 많이 작아요. 그래서 이런 코너 쪽에는 벤치 수납장을 놔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열면 이렇게 수납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붙박이 수납장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이불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필꽂이인데요. 오늘의 집에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되고요. 옆에 책꽂이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명을 껐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를 이렇게 숙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옆으로는 안 되고 앞뒤로만 가능해요. 시계 너무 귀엽죠?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는데요. 그냥 디자인적으로 이쁜 걸 골랐어요. 여기랑 가장 잘 어울리게 골랐어요. 스틸 트롤리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움직일 때마다 이런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지금 그나마 카펫들을 깔아서 조금 덜 나는 거거든요.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별로예요. 가는 골목에 저희가 이런 소품을 벽에 고정해놨어요. 조절도 가능하고 단계도 3단계까지 있습니다. 꾹 눌러주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 수건걸이를 뒀어요. 그 이유는 저희 남편이 가장 원했던 제품인데요. 빨래통에 바로 수건을 넣어놓으면 곰팡이 냄새? 이런 게 많이 난다고 수건거리를 문 앞에 뒀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여긴 저희 거실에 있는 욕실인데요. 욕실 슬리퍼도 그린색으로 이렇게 맞췄고요. 그리고 여기 원래 샤워 커튼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샤워봉이랑 이런 걸 사서 걸어놨어요. 요 샤워 커튼은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곤히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요 샤워 커튼은 다른 커튼과 다르게 비닐로 된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천인데 되게 바스락바스락하고 서로 물 묻어도 잘 엉겨붙지 않고 되게 물이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전도 다 바꿔버리고 싶었으나 전셋집이기 때문에 요 샤워기만 톤을 맞춰서 초록 색깔로 바꿨어요. 화장실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습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이렇게 데려다 놓았습니다. 저는 물건 좀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좀 보기가 싫어서 대부분 수납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들만 이렇게 앞에다 뒀고요. 이것도 스틸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자주 해서 구매를 했어요. 원래는 욕실용품이 아닌데 저희 여기랑 사이즈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치약도 저기 꽂을 수 있고 여기 면도기도 꽂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수납을 해버리고 싶어서 수건도 초록색입니다. 저희 각종 헤어와 스킨케어 제품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리빙 박스를 사서 깔끔하게 넣어뒀어요. 이렇게 정리해뒀습니다. 피플.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실이죠. 이 소파는 에몬스 소파고요. 그 진열 상품으로 해서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패브릭이지만 생활 방수가 다 되어가지고 오염이 생겨도 금방 지울 수 있고, 저희가 주방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식탁을 놓을 공간이 없어서 거실로 식탁을 뺐고요. 이렇게 브라운 톤의 스틸로 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벽걸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거실장을 사서 이렇게 TV를 올려두었습니다. 섬세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바디 드라이어 제품이에요. 저희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엄청 좋아해요. 이것도 다 세탁이 따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인테리어 하면서 가전도 되게 생각하면서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테리어에 해치지 않고 너무 예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는 요런 카트리지가 달려있어요. 요건 따로 보내주신 건데 여기 뒤에 달면은 바람이 나오면서 함께 여기서 향기가 솔솔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누르면 자동으로 꺼져요. 이렇게. 원래는 제가 그 전 비포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는 이 오른쪽에만 수납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왼쪽에도 저희가 수납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장을 구매해서 놨어요. 여긴 카페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남자친구가 매일 사용하는 커피 머신. 큐커랑 전자레인지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일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도 나오고요. 옆에는 밥솥을 놔뒀어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레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장에는 저희가 청소기를 숨겨뒀습니다. 짜란! 칸이 칸칸칸마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그걸 또 다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청소기, 긴 청소기도 들어갑니다. 요 뒤에 공간 보이시나요? 저 카페 수납장이랑 이 양옆에 있는 수납장이랑 깊이를 잘못 체크해가지고 요런 실수가 생겼는데 저희는 이렇게 잡다구리를 넣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건조기랑 세탁기가 있는 곳이라서 바로 요 앞에 빨래바구니를 뒀어요. 저희 주방에 되게 이만큼이 다 큰 창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에 동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알루미늄으로 된 블라인드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아직 많은 요리를 하진 않는 주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이랑 안방을 가기 전에 있는 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 스틸로 된 전신 거울을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고요. 그리고 요 스틸 트롤리 아까 보셨죠? 서재에서 두 개를 모르고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남아서 이곳에 저희 드레스룸입니다. 짜잔. 남편이랑 저의 옷이 되게 많아서 이 시스템장을 주문해가지고 넣었는데요. 아직 제 옷은 반도 안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할 때 가방도 넣을 수 있게 이런 선반도 짜서 넣었고요. 그리고 틈새에는 저렇게 다리미 반도 넣어놨고,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서재에 있는 붙박이장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안방 벽지가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생각보다 칙칙한 회색이어서 좀 더 환했으면 좋겠어서 요 커튼도 베이지 톤으로 바꾸고요. 요 침대도 화이트로 다 바꿨습니다.
드모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보시면 뭐 조명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요 콘센트도 있고 USB 포트도 두 개나 있고 요 선반이 같이 달려 있어가지고 뭐 핸드폰이나 리모컨이나 이런 거 두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구성으로 그리고 요 뽀글뽀글한 소재가 저는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다 뽀글뽀글해요. 또 패브릭이라서 오염 걱정도 사실 많기는 했거든요. 화이트의 패브릭이라서 근데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생활방수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진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화장품. 이것도 에몬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스툴만 바미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스툴은 조금 침대랑 맞추고 싶어서 이런 뽀글뽀글한 다이슨 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들 이런 거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거든요. 여기가 스틸이긴 한데 여기 판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향수를 좀 많이 넣어놨더니 자꾸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요. 여기가 점점 휘어가기 시작해요. 저렴한 거라 그런가? 굉장히 비춥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엄청 깨끗하죠? 안 쓰거든요. 저희가 안 쓰는 화장실이라 엄청 깨끗해요. 이렇게 저희 집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